진영구! 오빠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 보고 잘, 싶었어요, 오빠. 잘 지냈어. 네, 아주 잘 지내셨죠. 너는 여전히 이쁘다. 아, 왜 그러세요, 오빠. 어? 오빠 여전히 귀여우세요. 야, 일단 소개해, 너. 아, 어머나, 세상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진영 오빠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동생이 고픈 롱다리 가수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후. 아, 요즘 잘 지냈지? 네. 우리 행사장에서 많이 만나잖아. 와, 요즘 정말 우리 진영이 오빠 물이 올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나만 올랐나? 본인도 많이 올랐지? 저도 뭐 오빠 덕에 같이. 아니, 뭘 나 덕이야. 네, 너무너무 좋아요. 야, 너무, 너무 겸손모드 아니냐? 처음이니까요, 지금. 아, 그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 90년대 가수들 행사나 이런 데 있으면 김현정이 안 빠진단 말이야. 아, 현진영도 안 빠지지. 아니, 나는 뭐, 근데 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활동을 잠깐 중단했었잖아. 휴식기를 가졌었잖아. 난 휴식기를 가진 적이 없어. 아니야, 그러니까 행사나 이런 걸 아예 안 했었잖아, 네가. 언제요? 한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안 나오는 데가 없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 토토라 이후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구나.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아니, 오빠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거든.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난 네가 정말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을 기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 맞아, 맞아.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90년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하 연습실에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니, 논현동? 아우. 너 지하 연습실 알지? 그 머리 긴 놈, 아니 머리 긴 놈이 된다. 그 머리 긴 형, 그 안무 형, 그 형 내 연습실. 그 안무팀. 오,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때 오빠를 정말 사적으로 처음 뵀을 때라 그때 오빠를 보고 저도 이제 연습하다가 이제 빠져야 되니까 오빠가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그치. 힙합 분단들이 들어왔는데 막 윈드밀하고 헤드스핀하고 막 턴 도는 거 보고 세상, 이 사람은 천재는 천재구나. 와, 어떻게 저렇게. 나는 정말. 네 다리만 봤는데 넌 내가 돌고 이런 거 다 봤구나. 다 봤죠. 근데 너무 귀여웠던 게 오빠 왜 이렇게 초코파이를 좋아했어요? 매니저가 초코파이를 이만큼 사왔어요.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도 많이 먹어. 아니, 이게 마시멜로를 좋아하거든? 근데 초콜릿도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두 개 같이 있는 게 초코파이밖에 없잖아. 너무 귀엽죠. 그게 벌써 지금 20년이 그쵸, 그쵸. 넘었단 말이야. 그쵸, 넘었죠. 네. 근데 이렇게 똑같은 외모를 유지하는 그 얼굴이 하나도 안 늙었어, 너는. 조금 붓긴 했는데. 쪘지. 너 어제 라면 먹고 잤지? 오! 내가 라면 먹고 자면 일어나는 현상이 보여, 지금. 근데 이제 90년대 오빠가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TV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잘생겼고 하여튼 에너지가 저렇게 넘치는, 이야, 정말 대한민국이 낳은 신세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오빠를. 신세계? 어, 신세계를 낳아? 네, 신세계라는 거예요. 저는 그 뭐 외국에서는 볼 수 있는 가수들 있잖아요. 정말 흑인들, 뭐 바비 브라운이나 뭐 MCM이나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가수들은 내가 어렸을 때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봤었어요. 그런 힙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동경심이나 저런 것들은 그래도 미제다.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TV를 봤는데 오빠가 나온 거죠. 그래갖고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지? 프롬 아메리칸가? 막 이랬는데 프롬 이태원. 프롬 이태원이었어요. 근데 왜 그때 대시 안 했어, 나한테? 아니, 그때는 나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이 커갖고 가수 데뷔해서 논현동 연습실에서 대시했어야지. 아유, 모습이 달라졌어. 아니, 농담입니다. 일단 오늘 너를 위해서 내가 좀 몇 가지 음식 우리 음식을? 너 음식 좋아하지? 아우,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제일 좋아하는 게 자꾸 음식 쪽으로 바뀌잖아.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이게 준비한 거구나. 요즘 가장 핫해. MZ들이 많이 만들어 먹는 오렌지 요거트라는 거야. 요거트에 오렌지 주스 섞어갖고 비율을 잘 해갖고 마시는 건데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 아우, 좋다. 자, 일단은 현정이 거. 네. 자, 얼음을 일단은 좀 빠셔줘야 되겠지. 예, 뜨더라. 이걸로. 오, 스윗한 남자가 됐어. 마누라 빼놓고 다 잘해줘. 안 맞아요, 집에 가서? 아니, 아이콘이잖아, 나. 일단은
이게 레시피가 네. 요거트와 주스를 6:4 비율로 섞어줘야 되는데 요거트 6, 오렌지 4 맞냐? 얼음에 오렌지 주스와 요거트를 6:4 오렌지 주스 6, 오렌지 주스가 6. 요거트 4 네가 해봐 네 비율이 어떤지 이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와, 비율도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그 조금의 비율 차이에 맛이 바뀌어. 그렇지. 근데 오빠는 술을 전혀 안 먹는다고 들었는데 뭐 술 취한 것 같아? 아니요, 소맥 같은 것도 뭐 말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나는 소맥은 안 말아. 근데 술을 못 먹잖아요. 안 먹잖아요. 안 먹지. 안 먹고 못 먹고. 못 먹진 않는데 안 먹는 거지. 항상 그 노래하고 춤춰야 되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술이 갖고 오는 어떤 후유증이 있잖아. 그렇지, 다음날. 머리 아프고 이게 과연 잠안 오고 이거를 이겨내면서까지 먹어야 될 가치가 있을까? 그렇지. 자, 내가 이제 이게 얼음 때문에 그런지 더 들어간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요거트가 더 들어간 것 같아. 그럼 나도 오빠 따라서. 아이고, 나는 깨졌어. 내가 너무 세게. 세게 한 것 같은데 괜찮아. 됐나? 아, 감사합니다. 오박하고는 안 바꾸고요? 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안 깨져서 괜찮아. 예. 그러면 이거를. 아, 오빠. 주스를 또 네가 다시 좀 네, 더. 네,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요정도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금씩 같이 맛을 보는 거지. 각자의 6:4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갖고 오지 마. 현정이 예, 감사합니다. 맛봐 주십시오. 예. 맛있어. 맛있어? 진짜? 네. 그 네 거 먹어봐. 냉정하게 본인이. 아우, 쌍코해. 이것도 맛있고 이건 쌍코맛. 내가 현재 걸 먼저 먹어볼게. 그게 귀찮아. 별 차이 없는데? 근데 맛있네 이거. 아니, 맛있잖아. 아니, 안 맛있어? 맛있는데? 네, 오렌지 요거트. 맛있다. 니네 한 번만 이런 거 더 갖고 오면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어쨌든 지금 만들어 봤는데 그 레시피로 우리가 MG가 요즘 이렇게 뭘 먹는지를 한번 엿봤어. 그래도 괜찮아요. 오렌지 주스 이거 따오면 내가 아침마다 맨날 마시는 거라 인더모닝 일어나면 그래? 네, 이 주스를 꼭 마셔. 이거 구하기 힘든데 사실은. 따오면 광고하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더 좋고. 자, 요즘 현정이 너 유튜브 엄청 열심히 하더만. 아이, 오빠에 비하면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오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알림 구독을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현진이 형이 떠요. 나는 그냥 쇼츠브 열심히 올리는 거지. 인스타 열심히 하시고. 아니, 갑자기 언제부터 이렇게 소통을. 나는 2009년부터 뉴미디어 쪽에 관심이 좀 많았어. 근데 최근에는 아주 그냥 정말 열의를 해요, 진짜. 그치. 왜냐면 2009년부터 유튜브랑 모든 걸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막 열심히 한 몇 달 하다가 또 음반 준비하고 뭐 공연 준비하고 이러면 또 몇 달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이게 십몇 년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구독자가 학고야. 구독자가 오르질 않아. 이런 거에 일찍 뛰어들었는데 오는 성과는 없으니까 이제 한 작년부터 아주 최고의 제작진을 만나갖고 와, 다 이분들이. 그래갖고 아주 이분들 같이? 만나면서 그래 이제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쉬지 말고. 그치 한번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지. 멋있다. 그래서 참 네가 요즘 네. 유튜브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갖고. 아니, 근데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할 생각을 했어? 옛날에 정호의 희망곡이라고 라디오 DJ를 내가 MBC에서 했었지. 그렇지, 했었지.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라디오처럼. 보이는 라디오처럼. 그렇지. 옛날에는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팬분들을 못 챙겼어요, 진짜. 지금도 안 챙기잖아. 왜 이래? 그래서 좀 챙겨. 챙겨? 좀 소규모로 이제 줄어드니까. 난 너 너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있지, 없잖아. 그래서 딱
시작을 했어요. 어. 근데 작가도 없고 PD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nothing. 나 혼자 이제 터는 거예요. 옛날 얘기도 하고 있었던 얘기도 하고. 처음에는 막 3시간씩 털었어요. 어, 원래 그렇게 그러다가, 되지. 예, 2시간씩 털다가 오빠도 한번 솔직히 시작해서 털기 시작하면 뭐 옛날 이수만 선생님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소재나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지금은 계속 또 ING형으로 계속 또 히스토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계속.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아,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계속 팬이었는데 살면서 나를 잊어버렸던 그런 팬들이 어? 대부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유튜브로 딱 들어왔더니 김현정을 바로 라이브로 실로 볼 수 있고 글도 남길 수 있고 피드백도 받고 세상 좋아졌다. 어. 아, 해볼만 하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지. 아, 다른 얘기. 아니, 근데 오빠,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뭘 매기고서라 그러길래. 알았어, 이거. 뭐야, 오빠, 이거 치워줘. 다른 거 만들게. 뭘 만들 거예요? 어. 다른 거. 아, 진짜? 난 또 이게 끝인 줄 알고. 아니야. 다른 거, 불막창. 막창이 온다고? 막창 국수.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막창이다, 국수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재료가 왔어. 약소하다. 약소해. 왜냐면은 이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로 네. 푸짐하게 만드는 레시피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잘 하셨어요. 나 진짜 막창 환장하는 그래? 여자예요. 어,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그럼. 해버리면 어, 이, 이거에 힘드시니까. 대한 아니 다 힘든 게 아니라 이 컨셉이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1인 가구 시대야. 복잡하고 힘들면 혼자서 안 해먹어. 혼자서 해먹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공략하는 그런 꿀팁을 주는 어? 토크쇼기 때문에 이걸 준비했어. 그래서 어, 막창 국수인데 불막창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 쌀국수를 여기다 섞는 거 같은데요? 쌀국수를 일단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면만 그래 면만 견지는 거잖아. 이거 네. 넣으면 안 된다니까? 물을 적게 넣는 거죠 이제. 아니 스프도 이거 다 넣으라고? 네. 아 그래? 그리고 물을 적게 넣어서 이 막창이나 섞는 거죠? 맞아요. 계란 넣어서 면만 건져서 네. 네. 물은 저거 계란 넣어서 계란찜 만들어요. 그러니까 쌀국수 국물에 계란 네. 섞어서 계란찜 만들어요. 아 계란찜을요? 네. 아, 어렵네. 이걸로 계란찜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오빠는 어떠세요? 결혼해보니까 결혼 근데 남자랑 입장이나 여자 입장하고는 다르지. 남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여자는요? 여자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 이거 너무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야 근데 왜 주전자에서 똥꾸렁내가 나냐? 니네 양말 빤 거 아니야 여기다가? 탄 냄새가 나는 게 막창이라서 그래요 오빠. 막창은 아. 우리가 너무 오래 끓였어. 지금 오빠가 막창 냄새 때문에 그래요. 막창에서는 약간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 맞다. 네. 야 제대로인데? 자 그래서 여기 궁금한 게 공연 행사 이런 거는 이제 네가 엄청 데뷔 때부터 많이 했잖아. 네. 나는 이런 장소에서도 공연을 해봤다. 어 옛날에 게릴라 콘서트 MBC에서 어. 울릉도 가가지고 울릉도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했어? 네. 울릉도의 인구가 거기가 한 4천 몇 명 아, 그게 내가 2,500 명인가 어, 진짜? 맞나? 2,100 명이 모였고 젊은 분들은 다 서울로 가가지고 살고 있고 오,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다 모여서 너무너무 신기했고 오. 그리고 내가 미국에 어디 있었지? 단독 공연했을 때가 맨하탄? 어, 맨하탄에서 공연했을 때 좋았고 샌프란시스코는 어디지? 없냐? 가 야구나 던져봐봐. 미국에서 어디 있었지? 샌프란시스코 그냥 네 구경간데 얘기하지 말고 야. 혼자 있던 데가 어디야? 아니 맨하탄 말고 그 또 없어? 없으면 그냥 얘기해. 자꾸 뭘 짜내게 해, 매니저한테. 오빠 어. 제가 그게 아니라 어. 요즘 치매가 왔어? 치매가 벌써 오면 안 되죠. 기억이 좀 잘 그게 치매야. 기억이 나는데 헷갈려요. 헷갈린다고. 너무 많이 여기저기 그래, 다니고 맞아. 쓰시고 일어나 보면 경상도 있고 일어나 보면 전라도 있고 일어나 보면 강원도 있고 일어나 보면 제주도 있고 뭐 이제 또 뭐 LA도 가고 또 필리핀도 가고 또 푸켓도 갈 것 같고 아 요번에? 예, 뭐 너무 아마 왔다 갔다 할 수 하니까 야, 근데 어떻게 없어요. 지금 데뷔 몇 년 차지? 27년 차밖에 안 돼요. 27년 차인데 27년 동안 어떻게 그 바쁜 기준이 크게 변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너 데뷔 때나 지금이나 이게 눈에 띄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하게 눈에 띈단 말이야. 네. 그 비결이 뭐야? 비결이라는 건 딴 건 없고요. 옛날 회사에 있을 때는 이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게 이제 루틴이 돼버렸어. 아니 그래도 이제 불러줘야 가는 건데. 그러니까 불러주게끔 연습실에 가서 연습하고 춤추고 뭐 하고 올리고 나름 혼자 좀 성실하게 아직 김현정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스케줄 이렇게. 안 끊기려고 덤핑으로 가격 내려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 혹시? 오빠가 그러신 오빠 얘기지? 아니 물론 과거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 근데 연습을 개인적으로 오 야 와 야 현진이 형고 지인이 형고 야 이거, 계란찜 만들었어. 야, 계란찜 만들었어. 대박. 야 맛있으려나 봐요. 날벌레가 엄청네요. 약간 골뱅이 소면 필로다가 자 비주얼입니다. 야 현진영 표! 아니 김현정 표! 김현정 베트남 쌀국수 앤 계란찜. 자 그러면 한번 맛을 볼까? 네 맛을 봐야죠. 일단 그럴싸해. 일단 게스트가 한번 맛을 보시죠. 와보겠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컵누들은 처음입니다. 짜자자자자잔. 괜찮아? 막창. 시원한 건 없나요? 되게 매워요. 아니 그러니까 맛이 어때? 매운 건 매운 거. 맛이 어떠냐고. 맛있어요. 아 진짜로? 베트남 쌀국수 맛 나고 약간 그 있잖아요. 고수. 고수야? 냄새가 많이 나요. 아 그래? 그러면 계란찜. 아 뜨거워. 아, 토하는 건 아니지? 계란찜에서 계란말이 맛이 나요. 그럼 계란찜에서 계란말이 난다고? 계란찜에서 계란말이 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맛없어 보이려고. 야, 호스트가 자기 맛없어 보인다고 자기는 안 먹고. 나 고수를 안 좋아해.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양아치네. 나한테 뭐라고. 나는 솔직히 여기 저기 막 막창 냄새에 뻑어갖고 사실 먹기가 두려워. 자 오늘 그래서 일단 카페 진짜 맛있다. 어우 진짜 오빠 말대로 발냄새 나요. 오늘 일단 이제 질문을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 그 한국인 최초로 샤넬 모델이었다며. 네. 뭐 지금까지 샤넬에서 보내주는 거나 뭐 챙겨주는 거 있어? 아직도? 글쎄요. 이거 샤넬이네? 자비로 사가지고. 아, 뭐 챙겨주고 이런 건 없어? 모델 끝나면 그냥 땡인 거야? 어우, 그때가 몇 년도였는데. 너무 롱타임. 롱타임이네. 그때 이후로는 없죠. 달력이라도 하나 안 보내줘? 아, 오빠 달력을 받았어요, 샤넬 달력을?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모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죠. 왜냐면 모델만 쓴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라이브를 했단 말이죠. 노래도 했죠. 공연하면서 패션쇼에서. 네. 그때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죠. 지금은 그냥 이제 본인 사비로 샤넬을 즐겨. 네, 그때 신고, 당시에도 그랬고 그때도. 네. 여자들은 워낙 샤넬을 좋아하니까. 우리 집 강아지 막내 이름이 샤넬인데. 어머 so sweet. 큰애 이름 물어봐. 아 루비통? 아니 코코. 아 그래야지 그림이 맞구나. 코코 샤넬. 아우 귀엽겠다. 나중에 보여줄게. 예. 한국 여가수 최초로 미국 시애틀에서 공연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여자 솔로 가수 유일하게 2000년 지상파 3사 시상식에서 모두 수상을 해서 대상을. 응?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때는 오빠. 오빠도 아시다시피 정신이 없어요. 그치. 스케줄 뛰느라. 그리고 또 다음 스케줄 하느라.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너 바쁜 거 말고 상 받을 때 어땠냐고. 아직 하고 있는데. 알았어. 아우 성격도 급해. 알았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받으면서도 야 내가 이거 받아서 지금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분명히 이게 계속 내 게 아닌데. 그래서 그렇지. 항상 가슴 한쪽은 좀 허전하게 비워놨었어요. 좀 빨리 늙었다고나 할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오히려 그때 빨리 늙어놓은 게 지금은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 경지에 빨리 오른 거구나. 어린 나이에 교만하지 않고,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유지해야 될지 모르는 건데, 아, 좀 더 겸손해야지. 뭐 이런 그런 자세에 얘기하는 거냐? 뭐 비슷한데 그냥 초반에 너무 잘 된 게 좋기도 한데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죠. 아 이게 좀 뒤로 말년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초반에 잘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빨리 받아서 초반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아버리니까 이걸 누리려고 하는데도 이게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하루는 정해져 있고 1년도 정해져 있는데 애늙은이었구나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는 좀 내가 나와서 바로 뜬 게 아니라 나왔다가 망해가지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한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내 안에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참 생각을 많이 했다가 이제 거의 재대비하면서 갑자기 거기서는 왕자와 거지라고 예를 들면 거지였는데 갑자기 1년 6개월 만에 왕자가 돼버리니까 나는 같은 사람인데 어차피 소울은 똑같은데 환경이 확 달라져 버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헷갈렸죠 뭐. 세상을 터득을 해 한 거네. 네, 이미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포기를 당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컬 코치도 하고 또 돈이 필요하고 이러면은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앨범이 우선 나와 있으니까 뭐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또 콜도 오고 이러는데 보니까 전 회사랑 계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을 못하고 하고 그때 뭐 판소리도 그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노래랑 관련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도 좀 단련시킨다 그래서 태권도도 그때 막 하고 더 배우고 그냥 왜 이렇게 힘들까? 왜 하면 하면 사람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힐까? 뭐 할까 하면서 정말 하루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구나. 예, 그때 알바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얼굴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할 때 아니요 얼굴이 안 알려졌어. 아 그래? 그래서 좀 알바하고 이럴 때 좀 수월하긴 했겠네. 좀 덜 알아봐서. 근데 그런 것보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늘. 왜냐면 그전에는 목적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 만들어 놓고 연습도 하고 뭐 그냥 뭐 그냥 그렇게 힘들어도 목적지가 있으니까 저기만 올라가면 되는구나. 정말 단순했어요. TV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 모르잖아요, 연습생들. 방송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건 그거죠. 야, 너 가수 한다고 앨범 된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뭐냐, 너는? 뭐하냐? 친구들이. 뭐하냐? 뭐하냐? 그래서 첫방 무대도 보고 보면 내 표정이나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보면 알칼지게 아 얼마나 기다려왔던 거냐 아. 근데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 교차하면서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 자료들을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딱 표정들이 그냥 이제 다른 신인들이 이렇게 이제 뭔가 어설프고 뭔가 이렇게 좀 신인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너는 딱 표정이나 눈빛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 많이 연습을 하고 엄청 그렇게 한 해처럼 보여. 딱 봐도. 좋아요. 노력을. 계속. 더 좋은 쪽으로. 알았어.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노력한 것처럼 보여서. 야, 이 정도 빨았으면 됐잖아. 아, 진짜. 여기 좀 더 긴 빨대는 없나요? 그러면 토토가 했을 때 기억나는 그 거? 토토가는 사실 너무 웃겼던 게 집에서 전날 딥이 자고 있었어요 진짜. 근데 감기 기운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거예요. 야 MBC에서 전화가 왔어. 무한도전이라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아볼래? 그래서 무한도전에서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그랬더니 그 무한도전에다 전화를 했어요. 예 무한도전인데요. 저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김현우 씨 지금 혹시 통화 안 하세요? 지금 매니저가 지금 안 계시던데요. 그래서 애가 피곤하다고 감기 기운도 있고 자요. 네, 감기약도 먹고 진짜로 몸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안 되는데 내일 녹화를 해야 되는데 현정아 진짜 급받았다. 혹시 무한도전 싫어하냐고 작가님이 그랬나 봐요. 혹시 김현정 씨가 우리 무한도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잠들었어요. 무한도전에서 네가 무한도전 싫어해가지고 방송 안 나오고 싶어 하냐고 물어보던데 했어요.
내일 농업촌이랑 뭐 하하가 뭐 우리 집으로 오는 어쩌고저쩌고 한단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무한도전에서 막 연락이 돼. 어, 김 아저씨 지금 저희가 너무너무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노래방에서 노래해서 뭐 100점을 맞으면요 콘서트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극비니까 아무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해진 건가요? 아니요 저희도 하다 보면 그게 그림이 나오면 그러면 그 그림을 예쁘게 만들어서요. 농철이랑 이제 하하가 지금 이제 주소만 주시면 집 앞으로 갈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고 났는데 얼굴이 지금 전 약간 부어있긴 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예능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또 좋다고 샤넬 가방을 하나 여기다 백을 하나 딱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매니저도 없었고 스타일리스트도 없었고 급하게 무한도전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당장 나오라고 한 거예요. 다음날 농철이랑 이제 하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누나 그러더니 막 반갑다 그랬어요. 아 우리가 지금 90년대 그 토토라는 이름은 이제 빼고 가수들 다 같이서 재밌는 걸 하나 막 만들려고 한대. 그래서 뭔데? 아 우리가 콘서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노래방 가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100점이 나왔어요 노래방에서. 오. 그럼 난 이제 100점 나왔으니까 콘서트 하니? 예 그래서 그럼 난 빠질 수가 없지. 난 뭘 준비하면 되니? 이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회의가 들어간 거죠. 멍이랑 그녀의 별 때 입었었던 의상 그리고 그때 했던 댄서들 춤 그리고 그렇게 터질지는 몰랐죠 솔직히. 그렇지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가수들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잘 했고 다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를 또 옛날에 너를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의 비주얼이든 뭐든 됐으니까 또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 나 너무 씨 얌전하게 진행한다 씨. 오빠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변했어. 내가? 엄청 유해졌어. 눈빛이나 생각하는 거나 선해졌어? 그래서 이게 선한 척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선해진 거야 궁금할 때도 있어요. 좀 유해진 거는 사실이야 나이가 드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결혼해서 그런 게 제일 크지. 아니 그래서 네. 나는 현정이 처음 봤을 때 그런 이제 여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비주얼의 매력?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봤단 말이야. 에? 그 사석에서의 처음 너의 첫인상이 그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되게 멋있게 개멋있었다. 봤고 개멋있었지. 그래갖고 그때 본 이미지가 딱 있고 그 이후로 뭐 몇 년 있다가 그쵸. 또 중간중간에 봤을 봤죠. 때 그쵸. 그때도 항상 이제 변하지 않는 어떤 얘만의 그 비주얼이 있어. 그리고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나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춤 잘 추고 해도 노래 못하면 그냥 나는 별로 그렇게 친한 척도 안 해. 진짜 그게 내 나쁜 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창력 좋지, 키 크지, 비주얼 쩔지. 나는 이제 그런 것만 항상 기억을 하고 있지. 오빠도 그만 저 짜요. 그래. 그만 짜. 티 많이 나? 왜? 오늘 해본 소감 말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 오늘 현정아 오빠랑 진짜 처음이잖아 유튜브 같이 이렇게 그쵸. 그 아예 토크쇼 자체가 너랑 처음이잖아.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네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오빠랑 나랑 뭐 다른 분도 있지만 둘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아 내가 진영이 오빠랑 왜 그전부터 안 친해졌을까 좀 오해했던 부분도 다 풀렸고 오해 부분도 재밌었고 나는 오빠가 이제 사람이 되게 정도 많고 살갑고 이렇게 한데 대화도 하고 방송도 하다 보니까 아 오빠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렇지 않게 오해를 했었구나. 덜 재밌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좀 약간 무섭고 약간 변신? 아니 약간 근데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현진이 형이 굉장히 웃긴 사람이라는 걸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주 보고 싶은 아니 그렇게 자주 그렇게까지 자주 보는 것보다는 좀 컵을 두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았어. 농담이고 진짜 가까이 자주 올수록 매력 있는 사람.